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뉴스의 한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묵은 독소를 배출시키는 최고의 해독왕입니다. 여러분 혹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선 먼저 몸속에 쌓인 독소부터 배출시켜야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미세먼지와 생활 속 환경 호르몬들은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마주하며 독소가 되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이것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몸속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해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WHO가 선정한 최고의 채소이자 해독 끝판왕은 바로 케일입니다. 한국인에겐 쌈채소로 즐겨 먹는 채소로 알려진 케일은 지구상에서 비타민C가 가장 많이 함유된 채소로 해독 끝판왕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케일에는 루테인과 비타민C, 그리고 글루코시놀레이트와 식이섬유를 포함해 해독에 도움을 주는 무려 15가지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몸속에 쌓인 묵은 독소를 배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뛰어난 유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루테인 성분이 케일 속에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인데요. 바로 당근의 32배나 더 많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눈 건강은 물론 독소로 인한 염증을 제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케일즙을 매일 2병씩 6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면역력이 높아지고 DNA 손상도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또한 전 세계의 수많은 연구 결과들에선 케일이 암세포를 사멸해 유방암과 방광화 위험을 낮춰주며 이석증과 안구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케일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심장병과 당뇨병을 예방하며 노화로 인한 황반변성과 백내장 위험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케일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활성산소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케일을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스로 만들어 섭취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케일 한 줌과 사과 반쪽, 그리고 바나나 한 개를 넣고 주스로 만들어 섭취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오이를 함께 넣어 먹게 되면 오이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C와 케일 속에 풍부한 철분과 만나 몸속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먹게 되면 피를 맑게 하고 독소 제거는 물론 해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케일도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케일은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이 냉하신 분들은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과다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성인 기준 하루 20장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 묵은 독소를 제거하고 해독하기 위해 꾸준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 몸을 해독하는 최고의 채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의 독소들은 끝없는 노화와 질병을 가져오지만 우리가 해독에 좋은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각종 질병은 물론 노화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 몸속 해독을 위해 꾸준히 섭취하기 위해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